26장을 보세요. 고로 지성은 무식이니, 그렇기 때문에 지극한 성, 지성은 무식이니, 그침이 없어. 100% 성은 그침이 없다고. 기무허가하니, 이미 허는 헛되고, 가는 거짓됨이죠. 헛되고, 거짓됨이 없으니. 자무간단이라, 스스로 간, 이 틈이 벌어지거나 끊김이 없다 이거지. 100%니까. 불식즉 구하고, 그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오랫동안 지속되지. 그치지 않으면 오래되고, 오랫동안 뭔가를 하다 보면 뭐가 되죠? 그, 드러나지. 징은 이게 징험이에요. 한 것이 겉으로 드러나고. 구는 상어 중야오. 구라는 것은 마음속에 항상 그렇게 되는 거야. 응? 그치지 않은 마음속에 늘 그게 있고, 그게 나중에는 겉으로 표출된단 말이지. 징은 허머웨어라. 징이라는 것은 밖으로 증험이 나타나는 거야. 징즉 유언하고 증험이 나타나게 되면, 유는 아득할 유자고, 유자는 뭐 원자는 멀은 자지요. 징험이 있게 되면 아주 오래 멀리까지 그 여파가 미치고, 유언즉 박후하고 멀리까지 뻗어나가게 되면 박 넓고 후는 두텁고, 그죠? 상하 이렇게 좌우로 된 거지. 박후즉 구명이니라. 박하고 후하게 되면 높고 밝아지게 되느니라. 이제 하늘이 도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차는 개 이기 허머 외자로 언지하니, 이것은 다그 밖에 드러난 그 증험으로서 말을 한 자리예요. 그러니 정시소위 지성지덕이 저 사방지시하라. 정시가 말한 바 지성의 덕이 사방에 저 드러날 저자죠. 드러난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자리다. 존저중재, 이 중은 속마음속이에요. 속마음속에 보존한 것들이 기구죽, 이미 오랫동안 마음속에 있다 보면, 마음속에 오래 품고 있으면 반드시 말이라든지 눈빛이라든지 행동으로 이게 드러나게 되잖아요. 허머외제, 익유언이 무궁이라. 그 허머외제, 밖으로 증언 드러난 것이 더욱더 유언, 멀고 끊임없이 드러나게 된다. 속에 많은 걸 채우면 채울수록 더 멀리까지 뻗어나가는 덕이 발현되게 되더라. 유언고로 기적이야 광박이 심오하고, 유언하기 때문에 그 쌓여지고 쌓여진 것이 넓고 아주 팍, 응? 이 광자는 이게 넓을 광자, 넓을 박자지요? 넓고도 넓으면서 심오하고 두터워지고 깊어지고, 박후고로 넓어지면서 두터워지기 때문에 기발야 고대의 광명이라. 그 발로 되는 것이, 표출되는 것이 고대, 높고 커지게 되어 거기서 빛을 발하게 되더라 이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서 공부를 하지만 이것이 오랫동안 쌓이고 쌓이면 우리나라에 전체 퍼지게 되고, 우리나라 전체 퍼지면 전 세계에 퍼지게 되잖아. 그게 그 자리다. 성의는 거기만 퍼지나 시대를 초월해서까지 퍼지지. 이제 성인 자리로 가는 거니까 이 자리는. 박후는 소위 재물야오. 그러다 보니까 넓고 두텁 것은 뭐죠? 소위 재물. 재자는 실을 재자야. 모든 사람들을 싫게 되는 원인이 되고. 지구가 그렇지요? 지구가 넓고 두텁잖아.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가 다그 위에 실려 있단 말이지. 고명은 소위 부물야오. 높고 밝은 것은 높은 하늘이니까 부물야오. 모든 사물을 덮어주는 이유가 되고, 덮어주게 되고. 유언은 소위 성물년이라. 유구는 소위 성물년이라. 아주 오래, 아주 유자는 멀리까지, 구자는 오래도록, 유구는 소위 성물, 저런 물체를 완성시켜주게 되는 이유가 되더라.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이거지. 마음속에 목표를 세워서 꾸준히 그쪽으로 내공을 쌓다 보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없단 말이지. 유구는 즉 유언이니 겸대외 연지하라. 유구라는 것은 유언과 같다는 뜻이니 내외이 언제하라. 안한팎을 겸해서 말한 거예요. 거기 구라는 것은 구어내니까, 응? 구라는 것은 내면, 내 마음속에 오래도록 보존하는 것이 구고, 그 원이라는 것은, 유라는 것은 구어 외, 밖으로 이게 드러나는 모습이지. 그러니까 겸내외라는 말은 유구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본이 유언으로, 유언으로 근본을 삼아서, 즉, 마음속에 아주 깊이 간직하고, 그걸 자꾸 키워나가는 그것으로 근본을 해서, 치고후이 아주 높고 두터운 데까지 이루게 되고, 고후 우 유구야라. 또, 높고 두터운 것이 또, 오래도록 멀리까지 뻗어나게 되더라. 이것은 언성이니 여천지 동룡이라. 쓰임을 갖고 말한 건데 이것은 성이니 천지와 함께 그런 그 능력을 발휘하는 자리지. 천지 공룡이니까. 바쿠는 배지하고 넓고 두터운 것은 배지. 땅과 배합이 되고 땅이 그렇지요. 고명은 배천하고 고명은 높고 밝은 것은 하늘과 배합이 되고 이건 뭐냐면 성인이 지니신 박후 고명 유구한 덕이 천지와 합친다는 뜻이에요. 천일합일을 말하는 거예요. 유구는 무강이니라. 유구는 끊임이 없는 거예요. 이 강자는 원래 그게 속에 보면 밭전자가 그게 들어있죠. 이건 밭을 할때 경계를 했거든 옛날에. 무강이라는 것은 끊임이 없다는 뜻이에요. 경계가 없다는 뜻이니까. 자는 언성이니 여천지동체라. 이것은 성인이 천지와 더불어 같은 체를 지니고 있는 거지. 저 위에서 말한 동룡은 동룡이랬죠. 여천지 동룡이랬죠. 그것은 공을 가지고 말한 자리고 여기 동체라는 것은 덕을 가지고 말한 자리예요. 성인이 취득한 덕은 하늘 천지의 조화를 그대로 천지의 덕을 체득하셨기 때문에 천지와 동체가 되는 거고 천지의 묘용을 그대로 세상에 펼치기 때문에 이 공룡으로 말할 때 동룡이 되는 거지. 이 자리는 천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인의 자리니까. 여차자는 이렇게 되게 돼. 이렇게 된 사람은 즉 성인은 그 말이지. 불현이 장하며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이 장자는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문장이라고 하지요. 학문을 지니고 있으면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문장이에요. 불동이 변하며 자신이 남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도 남들이 그것을 보고 변화를 해야지. 무위성이니라. 당신이 뭔가 인위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세상 모든 일이 성취가 되더라. 현은 요시하라. 현이라는 것은 보여준다는 뜻과 같다. 이거지. 불현이장, 그러니 보여주지 않아도 드러난다는 것은 이 배지의 현이야. 땅에 배합해서 말을 한 거야. 땅은 어때요? 저런 생명체를 길러준다라고 하지 않아도 다 드러나게 되잖아. 땅이 있으면 삐져나오잖아. 싹이 나와서 꽃이 피고 결실을 맺고 하잖아. 부동이 변은 이 배천현이라.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변화된다는 것은, 당신이 움직이지 않아도 변화된다는 것은 배천이었느냐. 하늘에 배 앞에서 말을 한 자리지. 무위성은 이 무강이었느냐. 뭔가 하지 않아도 성공된다는 것은 무강, 끊임이 없다는 그 무강과 무강으로서 말을 한 자리다. 그러니 천지지도는 가이러니 신냐니, 하늘과 땅, 천지의 도는 한마디 말로써 다할 수가 있으니 뭘까요? 천지의 도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뭘까?
성이야, 성. 진실무망이거든. 조금도 빈틈이 없고 끊임이 없거든. 기위물이 분리라. 그 물체됨이 하늘이 된 땅이 된 그것이 분리. 이자는 이게 두이자인데 여기서는 두이자가 아니라 두갈래라는 뜻이에요. 두갈래가 아니고 한갈래요. 한갈래는 뭐라고요? 성이에요. 기생물이 불측이니라. 그러니 그 생물처럼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잴 수가 없다 이거예요. 한갈래로 모든 생명체에 생명의 이치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 두 개 갖고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거를 하더라 이거지. 성인이 천지의 도를 그대로 체득해서 그대로 쓰시기 때문에 성인의 교화는 이 세상에 꽉 차는 거지. 그렇죠? 자, 이하는 부의 천지로명 지성무식지 공룡이라. 이 이하는 다시 천지로서 지성무식의 공룡을 밝힌 거야. 지성무식한 그런 것을 체득하신 성인의 공룡을 밝힌 글이에요. 천지시도 가이러니 지는 천지의 도는 한마디로, 한마디 말로 다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불과왈 성이라. 성이라고 말하는데 지나지 않아. 성일 따름이다. 분리는 소위 성내라. 두 갈래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거짓됨이 조금도 없다는 말이니까 소위 성내라. 두 갈래로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성이다 이거야. 근데 그것은 천지의 도가 두 갈래로 하지 않는다 이거야. 성으로 한다 이거야. 성구로 불식이 생물지다. 유 막지기 소위 연자라. 성고로 참으로 하기 때문에 불식이 그치지 않으면서 생물지다. 저 물건을 만들어내는 그 많은 것들이 유 막지기 소위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는지를 그 이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자연이론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그 속의 인자는 성이라는 거야. 천지 만물을 수없이 많이 나오고 만들어지고 하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공통분자 또는 아니면 그 핵심은 성이라 이거야. 거짓됨 없이 두 갈래가 아니고 끊임없이 잠시 잠깐이라도 끊임이 없는 게 성이잖아요. 이 천지지간은 생명의 이치가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겨울이니까 저렇지만 조금만 따뜻해지면 이제 여기저기 다 풀들이 생명 돋아가잖아. 천지 제도는 박야, 후야, 고야, 병야, 유야, 구야니라. 천지의 도를 말한 거야, 여기는 이제. 천지의 도는 넓고, 두텁고, 높고, 밝고, 멀고, 오래된단 말이야. 어언 천지지도 성일분리고로 말하되 천지의 도가 성일분리 한결같이 성해서 참되어서 두 갈래로 하지 않기 때문에 능 각극기성이 능이 그 성대함을 극도로 위로 나아가지고 유함은 생물지공이라 이 아래 문장에서 예를 들은 생물의 공룡을 만들어내더라 해가지 여기는 뭐예요? 위에서 말한 성인의 덕과 천지의 도가 하나다라는 얘기지. 앞에서는 성인의 덕을 말한 거거든요. 거기 박후, 고명, 유구 이거는 하늘의 도를 말했잖아. 그것은 곧 땅과 배합되고 하늘과 배합되고 무강 끊임이 없다라고 말했거든. 근데 여기 이 자리에 와서는 천지의 도만을 딱 얘기하는데 보니까 거기에 있는 골자가 박, 후, 고, 명, 유, 구더라. 그건 뭐 성인이 지닌 덕과 천지의 덕이 같다는 거지.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고로지성은 무식이니 기무허가니 자무간다니라 불식즉 구하고 구즉 징하고
구는 상어 중야오 징은 허먹 외야람 징즉 유언하고 유언즉 박후하고 박후즉 고명이니라 자는 개 이기허머 외자로 언지하니 정시소위 지성지덕이 저사방제시야람 존저중재기구즉허머외제 익유원이 무궁의람 유언고로 기적야의 광박이 심후하고 박후고로 기파랴의 고대의 광명이람 박후눈 수이 재물야오 고명은 수이 부물야오 유구눈 수이 성물야니라 유구눈 즉 유언이니 겸대외이 언지야람 본이 유언으로 치고후이 고후이 우유구야람 자는 언성이니 여천지 동룡이람 박후는 배지하고 고명은 배천하고 유구는 무강이니라 자는 언성이니 여천지 동체라 여차자는 불현이 장하며 불동이 변하며 무위성이니라 현은 유시야라 불현이 장은 이 배지 언야오 불동이 변은 이 배천이 언야오 무위성은 이 무강이 언야람 천지지도는 가이러니 진야니 기위물이 불이람 즉기 생물이 불측이니라 자이하는 부이천지로 명치성 무식지 공룡이람 천지지도의 가이러니지는 불과왈성이라 불이는 수이성야람 성고로 불식이 생물지다의 유막지기 수이연자람 천지지도는 박야후야 고야명려 유야구야니람 언천지지도의 성일 불이고로 능각극기성이
유하문생물지공이람 금부천이사 소소지다니 급기